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예고편을 방송을 했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 진행하고 있는 닥터K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예고편 한번 돌려보기 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꾸준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공부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 주식 투자 오래 하셨고 고수도 계시겠지만 항상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저께는 예고편이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닥터K와 함께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기. 자, 제 1탄 이제 방송을 시작할 텐데요. 저는 코스피 200 종목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표를 하는 그런 200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개별주나 테마주 여러 가지 뭐 중소형주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누구나 말씀드리면 알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로 분석을 접근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더 여러분들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들 혹시 뭐 관심 종목 중에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제 의견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오늘은 주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캔들 봉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거래량 이평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현대차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메이커죠. 예, 현대차. 자, 지금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현대차. 자, 저는 라이브입니다. 뭐 이전에 제가 이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기 위해서 뭐 어떤 준비를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없고요. 지금 바로 그냥 라이브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은 살아있는 방송.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2016년 4월부터 지금 현재 2017년 2월 약 1년 좀안 되죠. 1년 조금 안 되는데 조금 더 늘려볼까요? 좀더 늘린다는 게확 늘어났네요. 이러면 제가 방송하려는 의도하고 좀 달라져서. 여기서 보시면 이 박스권이죠. 자, 예고편을 보신 분 계시나요? 예. 유튜브에 가시면, 닥터KTV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기 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예고편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저번 시간에는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차트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요 모습만 보면 여러분들 큰 오류를 범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첫 시간에 예고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차트를 길게 놓고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땡겨놨잖아요. 기간을. 여러분들, 아까 잠깐 보기에 한 1년치 정도에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1년부터, 나는 그렇게 차트가 설정이 안 되던데?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누르는 항목이 있어요. 각뭐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차트상에서 봉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이 부분을 키움 조건을 저는 사용을 하는데요. 키움 조건 여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다른 조건사는 뭐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봉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탭을 누르셔서 길게 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여기까지 보셨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셨잖아요. 횡보입니다. 그냥 박스입니다. 아유, 뭐 현대차 뭐 그렇네. 박스권이네. 그런데 엄청난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가, 자, 물론 이 시간이 엄청 지났지만요. 2800원부터 시작했어요. 이때가 뭐 엄청나게 20년, 30년 전이네요. 그렇긴 하지만, 자, 그러면 최근 10년 전만 그럼 봅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7년부터 본다 하더라도, 2007년 얘기죠. 자, 7만원에서 27만원 간 겁니다. 그죠? 몇 배입니까? 약 4배가 올랐군요. 그죠? 472, 28.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좀더 밑으로 보면요. 2000년 초반에는요. 만원 했던 겁니다. 27배가 올란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자, 이것이 그냥 횡보 구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2600원대에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40배가 올라간 겁니다. 4624. 그죠? 그래서 자, 지금은 고급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일단은 알기 쉬운 부분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600원에서 이 27만원까지 올랐으면 얼마 정도 차익이 생긴 거예요? 이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게요. 한 26만원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26만원이면 빼기 절반이 얼마예요? 26만원 올랐잖아요. 그죠? 이게 만원이다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이게 27만원이다 생각하면 26만원이잖아요. 올란 폭이 이렇게 오른 폭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자, 이렇게 오른 폭이 26만원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아주 분석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상승폭의 50%, 38%, 50%, 61%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50%만 생각하죠. 자, 26만원 올랐습니다. 26만원에서 절반이면 얼마예요? 13만원이죠? 여기 13만원 빼볼게요. 그럼 27만원에서 13만원 빼면 14만원이죠? 그럼 14만원 정도 갔으면, 14만원 정도 선이면, 아, 적당하게 조정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예요? 15만원이잖아요. 그죠? 적당하게 조정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길게 놓고 봤잖아요. 이 주식에 30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길게 놓고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월봉을 놓고 봐도 그렇겠죠? 저는 지금 이렇게 분석하는 거 처음이에요, 지금. 제가 분석하는 대로 지금 분석하는 기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좀 놀랐어요. 14만원, 15만원이 결코 이 27만원에서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적당하게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50% 정도 조정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긴 기간이죠. 근 30년 동안에. 1995년에서 지금 2017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20년이군요. 그렇죠? 예. 20년 가까이 30년이 아닙니다. 30년은 아까 더 앞에 땡겨봤을 때가 30년이거든요. 예. 어쨌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현대차가 상당한 2000 그러니까 1990년 초반에는 거의 뭐 만원, 2만원 선에서 이렇게 상당한 박스권을 횡보를 하다가 2000년 정도에서 그냥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요런 라인이 3만원에서 9만원이면 3배 올란 거지 않습니까? 우와, 많이 올랐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약간 조정받다가 크게 해서 엄청나게 더 올라버리죠. 9만원 받는데
9만원을 찍었었는데 27만원이면 얼마입니까? 3배가 더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럼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40배가 올랐다고. 여러분들 40배가 오를 수 있다. 제 방송을 들으면 40배 오를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핵심은, 자, 이렇게 긴 기간을 두고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 단순히 최근에 1, 2년만 보면 박스권인데, 자, 길게 한 20년 차트를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었네. 그리고 이 시점에서, 2012년 이런 시점에서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죠? 12만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반토막이잖아. 반토막 넘어섰지만. 반토막. 그러니까 이런 중간에서 여러분들, 아, 이제 많이 빠졌겠지.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꼭두기에서 꼭다리에서 사셨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마 차트상 보면 지지권이잖아요.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올라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앞에 저점도 있었고 오르겠지 이렇게 예단했었던 분들은 큰또 고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놓고 보는 버릇을 좀 들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현대차는 한 12만 원대 정도가 상당히 탄탄한 지지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최근에 이게 몇 년도입니까? 2015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보시면요. 이게 한 12만 원권 가면 잘안 밀려요. 그죠? 보이시죠? 12만 3천 원. 여기도 또 터치. 이거는 이제 저점을 조금 더 높여서 자, 이 밑에 12만 원권까지도 잘안 옵니다. 그죠?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저점이 조금 더 높아졌죠. 최근 한 1년 동안은, 그죠? 예.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좀 봐왔습니다. 봐왔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 선은, 지지선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최근 2년 동안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아는 지인들한테는, 이거는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최근 지인한테는 현대차를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 앞편 주식 생초보 탈출기 예고편에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 분석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제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평선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좀 짧게 볼게요. 자, 이평선들이 요 앞에서 보시면 이평선들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평선들 밑에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했어요. 사실은 요 부분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부분 있죠? 자, 이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지만 아직까지 이평선이 이렇게 되돌려 놓지는 못했죠. 주가만 급등했다는 거죠. 그죠? 5일선 일단 보십시오. 오,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이렇게 밑에 다른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평선을 요렇게 커브를 국자 모양으로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돌리는 모양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말씀드렸던 구간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14만 원 정도. 그때가 요 정도 시점이었거든요. 팍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우! 야, 이제 드디어 눌림목 주고 나면 다시 갈때살수 있다. 이 말씀 드렸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제 강의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식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조금 내용이 달라지고 조금 내용이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방송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모든 2평선 오늘 설명드릴 텐데 2평선은 뭐라고 그랬죠? 가격의 이동 평균을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의 역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저항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가도 이게 2평선에 받쳐서 내려오고. 자, 또 올라가도 여기 2평선에 받쳐서 내려오고. 그러나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지선과 저항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지와 저항. 이것은 역할이 돌파나 이탈을 해버리면 바뀌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무슨 역할입니까? 요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죠? 저항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렇게 눌리잖아요. 이 저항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가다가 눌리잖아요. 근데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역할이 바뀌어버립니다. 아까는 무슨 역할? 저항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무슨 역할?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지의 역할은 뭡니까? 그 자리에 가면 다시 반등하려는, 그러니까 지지되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갔잖아요. 밀렸습니다. 아까는 저항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좀안 밀리려고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자, 올라갔습니다. 아까는 어땠죠? 저항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죠? 자, 이제는 여기에서 안 밀리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선물 옵션은 양방향 거래가 다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선물 옵션 이야기도 좀 드릴 텐데요. 아, 난 선물 옵션 관심 없어.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주식 시장이 프로그램 매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연관이 다 있습니다. 선물 옵션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대형 우량주는요. 선물 옵션과 상당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천천히 우리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정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 추세를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돌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고점에서 저번 시간 이렇게 보시면 추세선 끊는 법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만 자, 이 추세 큰 추세선은 이렇게 지금 꺼져 있고요. 자, 요런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지지와 저항 세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상승 초입 국면입니다. 이렇게 횡보하던 박스권 횡보 구간에서 이제 상단을 아마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상단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분간 저항은 좀 있어요. 그러나 길게 좀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접근할 만한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팁 중에서는 여러분들 환율하고 관련된 것도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끊기고 있죠?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도 지금 방금 보면서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방송이죠?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차트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쭉 보시면요. 2013년 10월경에 또 여기서도 보시면 2012년에서도 이 고점을 쳤잖아. 27만 원 정도 선요. 예. 여기서 이것만 보셔도 지금
이것만 보셔도 이때 왜못 갔는지 눈에 보이시죠? 그죠? 이게 여러분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절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지와 저항,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전 고점이잖아요. 요 상태에서 보시면 앞전 고점이지, 고점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만 보시면 이 27만 라인 가니까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하락을 하다가, 자, 지금 박스권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하면서, 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제 반등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박스권 탈피 모양이 저는 길게 보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면 장점 중에 하나가 주변 경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이런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아, 여러분들 현대차가 현대차가 제가 왜 지금 방송이 갑자기 끊긴가 하면요. 한 분이 지금 방송에서 채팅창을 날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말문이 막혔었는데 반갑습니다. 잭에스님. 예. 제가 지금 방송, 현대차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좀 들어주시고 나중에 채팅 중간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간간이 보면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왜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현대차와 경쟁적인 업체가 어디 있죠? 일본의 뭐 도요다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일본의 도요다와 뭐 현대 그냥 쏘나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환율과 다 관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현대차가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는 환율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일본의 도요다가 현대차와 똑같은 가격이다고 우리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환율이, 일본의 환율이 어떻습니까? 엔달러 환율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저평가시켜버렸어요. 1달러에 100엔 주는 거를 1달러에 130엔 정도로 엄청나게 환율을, 그러니까 달러의 입장에서는 환율을 좋게 쳐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1달러에 1000원인데 1달러에 1300엔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도요다를 살 것인지 아니면 쏘나타 똑같은 동급 가격인 차량을 살 때는 도요다를 사면 엄청나게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1달러에 100원 주던 거를 130원 주니까 N이지만.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엄청나게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일본 엔달러, 그러니까 엔저 현상이죠. 그 현상이 실패로 돌아갔었잖아요. 그죠? 상당한 기간 랠리를 펼치다가, 저 해외 차트 잠깐 볼까요, 그러면? 일본이, 니케이. 자,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엄청나게 상승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거는 월봉으로 볼까요, 일단? 이 부분입니다. 100엔에서 130엔. 아, 이 부분이구나. 월봉으로 나와서 좀 헷갈렸네, 그죠? 그래서 그 정책이 좋다가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실패, 한해 만에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인위적으로 엔달러 가치를 막 조정을 하다 보니까 상승 랠리를 펼치다가 이렇게 다시 그 정책 실패한 듯 했으나 또 이렇게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그러면 환율을 한번 보죠. 자, 이게 묘하게 겹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보시면, 자,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이거는 지금 1200원대, 1200원대, 그 다음에 1000,
뭐 1100원이라 합시다. 1084원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십시오. 2016년 9월 27일이 자, 1084원이잖아요. 그죠? 거의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이거 1000원 중후반대. 그죠? 2015년부터 2017년. 그죠? 자, 선을 한번 꺼볼까요? 자, 요렇게. 요게 거의 저점이고요. 요게 1200원대. 요게 거의 고점 라인이죠.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보면 1000원 중후반대. 1063원. 그다음에 1200원. 1237원. 이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출업체잖아요. 현대차가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수출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남기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이런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하나가 1달러로 가정을 합시다. 요때 팔면 1086원 받는데, 요때 팔면, 현대차 하나 팔면 1200원 팔아요. 얼마 차이 납니까, 벌써? 120원 정도 차이 나죠. 120원이면 10%입니다, 10%. 그럼 가만 앉아서 10%더 이익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주에 좋다,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게 과연 적용이 됐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환율하고 그 주가의 연관관계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2016년 9월 27일과, 자, 저도 메모하겠습니다. 자, 2016년 9월 27일 주가와, 자, 2016년 1월, 아, 2016년 12월, 2016년 12월 29일. 자, 여기 고점 부근이, 자, 1월 9일이군요. 그죠? 예, 아니구나. 12월 27일 이 근방의 주가가 어떻게 보는지 되는지 보시면 돼요. 자, 제 예상으로는 2016년 9월 그러니까 29일이니까 2016년 한 10월부터 그러니까 연말까지 2016년 연말까지 어느 정도 랠리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아니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이익 등이 반영돼서 자, 2017년 초반 이럴 때 주가가 아마 괜찮을 거예요. 자, 볼까요? 2016년 아까 9월 27일에 했죠. 요 정도 시점입니다. 자, 요 정도 시점이에요. 아까 어땠어요? 환율이 내렸었습니다. 요렇게 쭉 내리고 있었죠. 자, 2016년 5월. 2016년부터는 환율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10월 전까지. 자, 그럼 2016년에 주가를 한번 보죠. 2016년. 자, 주가가 계속 내리고, 환율이 자꾸 내리고 있었잖아요. 같이 주가도 계속 같이 내립니다. 맞죠? 주가가 여기서 뭐, 오르지 않잖아요. 여기 아까 2016년. 자, 계속 내리고 있잖아. 그죠? 근데, 9월, 2016년 9월 말 정도서부터는 이제 어땠습니까? 잠깐 내렸지만, 턴을 하잖아요, 턴을. 그죠? 연말까지, 연말까지 이렇게 턴 했잖아요. 이 상승의 효과는 그러니까, 이왜 상승했을까는 여러분들 환율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상승,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조정을 받았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려고 하죠? 자, 이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죠? 자, 현대차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2017년에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겠지만, 있을 수 있지만, 주가가 이 저점 밑에서 놀기보다는 이 15만 원 위에서 놀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또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긴 하지만, 2월 19일이죠? 자, 이후에 또 방송 제가 한번 하면서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한번 복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만 4천원 위쪽에서 놀면 제가 맞는 거고요. 자, 이 근방에서 놀거나 이 밑으로 떨어지면 제가 틀린 겁니다. 잠깐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 한두 달 정도 기간 안에 저는 이 상단 시도도 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단 돌파 시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달 이내에요. 이렇게 박스를 그리다가 이 하단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단에서 주로 놀다가 박스권 상승 돌파 시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접목을 해보시면, 자, 캔들 거래량 2평선 중에 지금, 간단하게 지금 2평선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2평선, 이렇게. 2평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뭐 2평선 그런 거 필요 없다. 다 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 본인들의 자유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평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법을 제가 적용하는 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이렇게 이평선이 주가의 위쪽에 있을 때는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평선을 돌파해 버렸을 때는 지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을 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단기간 했을 때 이런 데서 쫓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N자 목표치로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에서 이걸 눌림목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요만큼 눌렸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매수하는 이 포인트가 최적의 포인트란 겁니다. 자, 예고편에 나왔던 방법하고 지금 약간은 달라요. 하지만 이렇게 박스권 조금 변형된 거죠. 이렇게 예고편 보시면 비슷합니다. 예고편은 여기서 딱 스트레이트로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같이 따라갔던 기법이고요. 요것은 요렇게 모양 주가가 좀 달라서 그래요. 주가의 흐름이. 삼성전자는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비슷하게 펼쳐질 때이 밑에 이렇게 이평선들을 많이 이렇게 돌파시켜 놨었어요. 그래서 딱 돌파할 때 이런 시점에서 따라갈 수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이평선이 많이 밑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횡보할 때. 그래서 조금 다른 거예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눌리고 지지받고 다시 갈때 따라가는 겁니다. 요 포인트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자, 이게 보면 거래가 조금 이렇게 많지 않은 게,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거래가 듬성듬성 이렇게 좀 터지긴 터지는데, 거래가 이렇게 올라갈 땐 동반돼야 되거든요. 자, 거래가 동반돼야 되는데, 거래가 조금 이렇게 동반되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 노조 파업하고 뭐 그런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요. 자, 쫙 가다가 급하게 밀려버리죠. 예.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앞전 고점 라인이죠. 15만 4천원대가. 그래서 지금 좀 조정을 요 위에서 이렇게 갈때좀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위에 또 저항 라인이 있죠. 그래서 이게 스트레이트로 쫙쫙 뻗어가기보다는 가다가 좀 쉬어주고 또 가다가 좀 쉬어주고 또 가다가 좀 쉬어주고 주가가 계속 이렇게 안 빠지고 탄탄하게 받쳐주면 위로 뚫어볼 수 있다. 이 라인 16만 7천 라인 정도로 갈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상당 기간 아직까지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돌려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마 예고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량한 종목을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할 때 적당한 가격에서 매수해서 목표치에서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우상향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 하려고 모양을 살짝 잡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만 보자면 이렇게 가볍게 2016년 정도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지금 2016년 3월이니까 거의 1년 동안의 차트잖아요. 1년 동안의 모양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쭉 그리고 밑에는 이게 지지돼 있고 하락 삼각형 스타일이죠. 그죠? 이 저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고점은 자꾸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추세를 뚫어버린 상황이거든요. 희한하죠. 여길 또 지지받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저항선 역할을 할 때는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근처에 가면 밀리고 가면 밀리고 하는데 뚫었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지지 역할을 안 됐잖아요. 이렇게 오니까 지지받고 자, 이렇게 빠졌지만 여기서 지지받는 거예요. 예? 겐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자, 제 방송은 복귀가 꼭 필요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시고 꼭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 이렇게 펴놓으시고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 요 라인대가 고점 라인대고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되겠어요? 요렇게 가도 여기가 이평선들이 이렇게 다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행보를 1년 가까이 쭉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1년 가까이 했어요. 이렇게 돌려내고 나면요. 약간의 행보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한 1년 동안 올라갈 수도 있다. 요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일단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상당한 기간, 이렇게 짧게만 봤을 때는 1년이지만, 좀 길게 나와 보시면요. 몇 년입니까? 2013년부터의 이 하락, 2013년부터, 몇 년입니까? 2013년 10월이니까, 14, 15, 16. 3년하고 한 4개월 정도의 이 하락 트렌드를 이제 벗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벗겨내려고요. 자,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돌파해내야 이 정도 라인을 돌파해내야 이렇게 상승으로 쭉갈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현대차는 자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락 추세를 하락하다가 횡보하던 추세 길게 보면 하락하다가 횡보하는 추세를 이제 돌려낼지 말지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길게 나와보면 또 이렇게도 추세가 나오죠. 아까 여기서 끄었을 때는 이렇게도 나왔지만. 자, 추세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자기가 끄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추세를 끄어보면요. 이렇게 가면 무슨 역할?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오면 여기 무슨 역할? 지지 역할. 이렇게 뚫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횡보할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횡보를 하긴 하지만 이 밑에 라인에서 놀기보다는 이 위에 14만원대에서 15만 4천원대에서 놀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밑에 13만 한 7천원에서 뭐 13만 초반 여기서 놀기보다는 요 위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방에 간다고 제가 절대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간 외국인 그 순매수 현황을 보면 또 여러분 참고를 또 하실 수 있어요. 자, 앞전 시간하고 비슷한 포맷으로 자꾸 나가고 있죠? 당연합니다. 이게 제 분석 기법이거든요. 예.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현대차의 최근 3개월, 누적 순매수 현황이거든요. 오, 외국인, 예? 어떻습니까? 기관 누적, 플러스 300만 주예요. 자, 기관도 플러스예요. 개인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기간 외국인이 최근에 또 동시에 사고 있어요. 예? 그죠? 기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자, 외국인도 240만 주였어요. 근데 지금 300만 주죠. 50만 주 최근에 4거래일 동안에 50만 주 추가를 했고요. 기관도 많이 샀다가 조금 덜어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90만 주니까 아 9만 주니까 6만 주더 플러스 된 상황입니다. 개인은 60만 주 팔한 상황이고요.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14만 원에서 지금 15만 원이니까 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만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7% 정도 되네요. 그죠? 올랐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현재 정확하게 분석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의 주가 현황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 설명 잠깐 후에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보십시오. 외국인이 사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오다 이렇게 확 죽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밀리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잠깐 반등하려다가 이렇게 밑으로 밀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뚫어버립니다. 가볍게 이 빠진 부분을 거의 80-90% 회복했어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나중에 팁이 있는데 요렇게 빠지잖아요. 적어도 50% 이상 이렇게 회복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건 나중에 피보나치 수열이란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조금 이만큼 오르고 이렇게 밀리면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빠진 폭만큼 많이 회복을 했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자, 왜 이렇게 확 죽었다가 이렇게 밑으로 안 빠지고 위로 가느냐의 하나의 팁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고 있어요. 개인은 놀래가지고 다 던지고 있고요. 예? 놀랬잖아요. 놀랬잖아요. 놀랬어요. 안 죽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로 이거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 안 죽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거 좀 전에 제가 우리나라 시장하고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자, 잠깐 다른 나라 주가 한번 보고요. 자, 다우존스, 오, 잘 가고 있죠? 고점 박스 라인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나스닥은 뭐, 같은 미국이지만 꾸준하게 잘 가고 있어요. 니케이, 자, 잘 가고 있습니다. 밑에 이 박스권 뚫고 쫙 오르고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예. 그 다음에 대만. 쭉잘 가고 있어요. 독일. 오, 쭉잘 가고 있어요. 중국. 쫙 추세 좋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뭐쫙잘 가고 있습니까? 자, 고점은 저기 위에 있고요. 예? 고점 저기 위에 있고요. 이 박스 라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 박스권이 쉽게 돌파 못한다고 제가 뭐 주변에 지인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요, 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상황,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투자를 그렇게 잘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뭐 정치적인 색깔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분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당 기간 박스권 돌파 상단 잘못할 것이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았고요. 그러나 1800m로도 잘안 내려갈 거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IT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또
그걸 청산 가치나 이런 걸또 생각해 볼수 있겠죠. 모멘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상단을 치고 막갈 모멘텀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 박스권 하단 1800을 깨고 내려갈 만한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아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자, 길게 나와 보시면요. 자, 월봉입니다. 월봉. 아, 그래. 월봉이죠.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몇 년입니까?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고 제가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 정도. 박스권 요건 또더 위에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사이에서 계속 지금 몇년 동안 놀고 있습니까? 2011년부터 쭉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파, 이렇게 쭉 하려면 상당한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시도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박스권 확 돌파를 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선물 옵션하고도 다 연관이 있고, 자, 뭐 그런 선물 옵션이나 이런 부분을 투자를 또안 하신다 해서 이렇게 모르면 주식 투자에 이렇게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면 대형 우량주들이 같이 상승을 해야 돼요. 같이 상승을 해야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서, 왜냐하면 대형 우량주가 이 주가 지수 평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형 우량주들이, 요렇게, 대형 우량주들이, 요런 주식들이 올라가야 주가가 오르는데,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잠깐?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장주잖아요. 잠깐만요.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랠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쫙 뻗어 올라가잖아요. 다른 대형 우량주가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까 그 박스권 상단 같이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예? 이거 뚫고 확 올라가려면 대형 우량주 같이 랠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이렇게 박스권 뭐이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조금 조정 기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확실하게 생길 때까지는 그 박스권을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다른 대형 우량주들은 조금 조정 기간도 필요하다.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기 힘들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포스코도 좋잖아요, 그죠? 현대중공업도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돌려내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좀 우상향하려고 하고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시가 상위 종목 중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도 많이 턴을 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지금 대형 우량주들 그 지수를 좀 잡아놓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치고 갈 때는 다른 대형 우량주는 조금 쉬어가고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가려고 할때 이제 다른 대형 우량주가 조금 올라가고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우리나라가 아까 그 외국 차트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외국에 비해서 어때요? 지금 별로 못 올랐어요. 그죠? 아까 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막 랠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뚫을까 말까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외국 여타 정시보다는 좀 많이 뒤쳐져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모멘텀 부족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자, 상당 시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캔들 거래량 이평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평선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캔들하고 거래량에 대해서 또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캔들이란 것은 요런 봉을 캔들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캔들, 한문으로는 봉. 니뽕 할때그 봉뽕 아니고요. 봉입니다, 봉. 그래서 자, 이 캔들이 여러분들 단순하게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하고 양봉은 이렇게 시가가 저가고 고가가 아 종가가 고가인 것을 양봉이란다. 자, 음봉은 시가가 고가고 저가가 아 종가가 저가인 것을 음봉이란다. 아 그거는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만 알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주식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을 비하하는 말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관 외국인이 나를 죽이려 들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저는 선물 옵션을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말 더 그렇거든요. 주식은 뭐 윈윈도 될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만 원에 사서 남 분은 15,000원한테 팔았으면 나는 일단 이득이고 그 15,000원에 산 분이 2만 원에 팔면 그분도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 팔았고 그분도 사고 팔았을 때 윈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물 옵션은 안 그렇거든요. 무조건 제로섬입니다. 내가 벌면 상대편 계약자는 무조건 잃는 겁니다. 상대편 계약자가 잃으면, 그러니까 상대편 계약자가 벌면 나는 무조건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나를 어떻게 죽일 건가, 이걸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무섭죠? 예, 정말 무섭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좀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승 시에 잘 보시면요. 이렇게 큰 양봉, 장대 양봉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대 양봉들이 쭉쭉 나와버리면, 이 여기가만 볼게요. 여기가만. 자, 보시죠. 이렇게 큰 양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큰 양봉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그죠? 오르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찌질한 봉들, 뭐 이런 찌질한 봉들 넣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쭉쭉 스트레이트로 쭉쭉 뽑아버려야 되죠. 되죠. 거래량도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던 시점들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 이 캔들 거래량 이평선은 같이 다 믹스가 돼야 되거든요. 콤보라 그러죠. 예. 컨비네이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래량에 대한 내용은 뭐죠? 상승할 때 거래량. 많이 터지면 좋나요, 안 좋나요? 좋죠. 그죠? 이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이 정도 선인데 거래량이 막 터지고 있죠. 근데 위에 어떻게 됐어요?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좋은데 그 매수 주체까지도 누구였냐? 그 매수 주체까지도 보면 자, 외국인들이 막사 모았어요.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 모았어요. 개인은 놀래가 팔았고요. 그죠? 거래량 빡빡 세우면서 올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한다는 거죠. 팁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는 양봉이 제법 크죠? 그죠? 이렇게 이런 봉보다는 제법 크잖아요, 그죠? 자, 아래꼬리 살짝 달고
뭐 윗꼬리도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당겨 올렸습니다. 자, 4% 상승했어요. 4%. 자, 거래량 어떻습니까? 크죠? 거래량이 많죠?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짝 눌릴 때 다시 매수 포인트.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고 그랬죠, 아까. 전다 지웠는데, 아까 방송했던 거다 지웠는데, 전 매수 포인트 여기라고 아까 했던 방송하고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기법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똑같이 말씀드려요, 아마. 모든 이평선 다 뚫어버리고, 눌림목 주고, 적당하게, 적당한 가격, 우상향 하려는 종목이, 우상향 하고 있잖아, 일단. 짧게만 봐서는, 그죠? 우상향 하려고 하는 종목을, 이렇게, 적당한 가격. 적당한 가격은, 이렇게 이평선 지지되는, 특히 21선 전 중심선이라고 저는 표현한다 그랬죠. 이 21선 인근에서 눌림목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려고 할 때, 적당한 가격에 잡아서, 이렇게 목표치, 여기서 적당히 파는. 그런 게 주식 투자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고편에 보시면 나오고요. 자, 고 상승 목표치 부분도 그럼 같이 한번 접목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13만 2천원이죠. 자, 13만 2천원에서 14만 7천원이잖아요. 만 5천원 올랐죠? 그럼 여기서 15,000원 오른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4만원이라 할게요. 15,000원 포함하면 155,000원이죠. 아이구야, 155,000원이네요. 여기가 목표치란 거예요. 제가 뭐 겐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155,000원. 예? 목표치란 거예요. 여기서 매수했을 때, 여기서 매수했을 때. 자, 매수 목표치는 어떻게 산정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상승폭을 계산하시고요.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에서 얼마까지 갈 건가 같은 상승폭만큼 계산하시면 그게 기본 목표치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N자 목표치라 그럴게요. 이게 N자처럼 생겼잖아. 그죠? 자, 이 목표치 근처에 오면 일단 긴장하시는 거예요. 더갈 수도 있지만, 더갈 수도 있지만, 더 가는 건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약간 조정받을 거 예상하셔야 돼요. 저 5일선 깨니까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차익 실현하시는 거예요. 좀더 빠르신 분들은, 자, 또팁 하나 드리면, 이런 상승 기간 동안, 비슷한 기간 동안 상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상승도 한 8일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일 동안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8일 동안 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8일 정도에 끝나고, 그러니까 지지를 깨지 않고, 위에서 8일 정도에 끝났으면 이렇게 재상승하기가 좋았을 텐데, 이게 5일선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눌리면서 다시 밑으로. 자, 이런 건좀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략 기간을 보면 이렇게 상승 기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아, 그 상승 기간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상승폭도 비슷하고, 얼추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자, 그거는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깊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프고 귀에 잘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 여기까지,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목표치,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목표치 오니까 좀 눌림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 투자 어떻게 한다? 자, 우량한 종목을 현대차 우량하잖아요. 그죠? 우상향. 우상향 할 때,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할 때, 적당한 가격에서, 적당한 가격은 뭐 이런 게 적당한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표현한 거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당한 가격이란 것은 요 부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심선, 21선과 연관된 이런 양봉이 나는 지점, 상승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고 다시 가는 이 지점. 예. 아, 반갑습니다. 이데올로기님. 몇분 지금 돌아 계시네요. 제가 설명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 창을 잘못 봤네요. 예. 나중에 조금 대화 나누기라고요. 제가 마무리할 때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이데올로기님이 진정한 주식은 고점에서 잡아서 저점에서 팔아야죠. 이게 무슨 거꾸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진정한 주식은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 팔아야죠. 예, 아마 아시는 내용인데 거꾸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자, 눌림목 여러분, 눌림목에서 사서 이렇게 목표치에서 파는 거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목표치에서 팔았는데 이런 시점에서 팔았는데 자 이렇게 왔을 때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중심 가격이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격이 좀클 때는 이만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딱 붙었을 때자이 밑에 이격이 있긴 하지만 21선 안 깼기 때문에 이런 양봉일 때살수 있습니다. 근데 뭐 위에 고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갈수 있는지 없는지는 요 근방에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자, 여기서 다시 가는 모양이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밀렸습니다. 그 밀리는 뭐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현대차의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박스권 하단에 있기보다는, 자, 박스권 이 상단 위주에서 놀면서, 자, 나중에 상승 시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다 의미 있는 구간이죠. 예.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지지 저항을 끊는데 자꾸 어떻습니까? 저항선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가격들이 나중에 다 의미 있는 저항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잘못 갔던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 필요해요. 요렇게 좀 하다가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오늘은, 캔들 거래량 이평선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침 9시 40분인데요. 좀 많이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주식 생초보 탈출기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에 지금 닥터K TV라는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방송했던 영상도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좀더 간결하게 편집된 영상을 보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로 오셔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꾸준히 방송하도록 할 겁니다. 뭐, 아프리카 TV 제가 좀 전에 제 것만 접속하고 다른 분들 거안 봤는데 아마 이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방송하는 분잘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딴 분들을 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8시 좀 넘어서 이제 뭐 방송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시간 잘 모르겠는데요. 밤새 아마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술로 이 주말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제가 다 경험한 겁니다. 저는 10년 차 트레이더거든요. 자, 금요일 날 주식이나 선물 옵션 오버나이트 해놓고요. 자, 우리나라 장 끝나고 미국 장 봤는데 미국이 뭐 외국 장이 뭐 엄청난 흔들림이 있거나 하면 잠못 잡니다. 그죠? 주말에.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술이라도 한잔해야 잠을 잘수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우리나라 장이 어떻게 시작될까?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으로 월요일 아침 맞이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도 그런 걸다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 생초보 탈출기 방송 시작하게 된뭐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씩 여러분들 발전된 모습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캔들은 이렇게 양봉 그리고 이렇게 음봉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상승할 때큰 양봉은 클수록 좋다. 이렇게 하락할 때이큰 음봉은 별로 좋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도치 상승과 하락이 같이 있는 도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래 윗꼬리
이건 윗꼬리라 그러고요. 이런 건 아랫꼬리라고 그러죠. 자, 아래 윗꼬리. 단 봉돌도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설명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은, 자, 캔들 거리량 이평선 이랬잖아요. 캔들 말씀드렸고요. 자, 거리량 이평선 다 같이, 컨비네이션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띄울 때이 밑에 거리량 어떻습니까? 거리량 이렇게 서잖아요. 좋은 겁니다. 거리량 이렇게. 작으면 별로 안 좋아요. 예, 이렇게. 작으면 별로 안 좋은 거고요. 장대 양봉 세우면서 올라갈 때 이렇게 거리량 서면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자, 반대로 하락할 때, 와, 거리량 많이 터졌네요.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장대 음봉 떨어지면서 거리량 많이 서잖아요.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딱팁 더. 안 좋은 건데 어떻게 됐어요? 안 좋은 거면 밑에 뻑뻑 빠져야 되잖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파랗게 음봉 그리면서 이게 장대 양봉 음봉인데 밑으로 안 빠지고 옆으로 솔솔솔 기네요. 그 기는 이유도 있다고 그랬죠. 12만 초반대 이 현대차는 이렇게 단단한 저점을 그리고 있잖아. 저점. 그죠? 그래서 잘안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저점은 여러분들 뭐 기업 분석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기업 분석을 다 하고서 기관 외국인들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기업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 저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역사적 저점이라면 좀 너무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현대차의 그 지금 기업 가치로 봤을 때 12만 원대 정도는 땡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몇년 동안에 이 저점을 잘안 깨요. 그죠? 분석해 봤을 거 아닙니까? 기업 가치. 그래서 그 가격대를 잘안 깨려고 한다. 여러분들 이런 데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음봉에 거리량이 크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올리네. 그러면 이 선은 강하게 이 12만 초반대 이는 안 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앞에도 있었지만 올라갔잖아요. 그죠? 조금 더 앞에 여기도 깨는 듯 했으나 올라갑니다. 이게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12만은 중후반대 땡큐하고 사야 돼요. 정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12만 초반대 여러분들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난 여기서 권한다. 그거 다 잘못된 뭐 잘못은 없겠지만 정말 그거는 별로 좋은 그 매매 기법이 아니고요. 이렇게 저점 확인하고 자, 이평선들을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데 위에 있을 땐 저항 역할이고 뚫고 나면 지지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뚫고 나니까 여기서 지지 받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저항이었는데 21, 61. 이렇게 뚫고 나니까 지지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 눌림목에서 이렇게 사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쉽죠? 예.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다 했습니다. 자,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단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점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못 사셨던 분은 이런 데서도 사셔야 돼요. 이럴 때. 기회를 지금 주는 겁니다. 지금도 못 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눌릴 때 14만원 초반에 올때 이렇게 이런 큰 음봉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크게 거래량 실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솔솔솔솔 가볍게 조정받고 이렇게 이평선도 돌려내고 이렇게 14만 5천원 정도 선까지 이렇게 딱올때요 근방에 올때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큰 음봉 떨어지지 않고 거래량 이렇게 세게 터지지 않고 가볍게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올때 다시 언제 이런 양봉 설때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 크게 터질 때더 좋은 겁니다. 사시면 아마 수익 나실 거예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식상 초보 탈출기 첫 번째 시간으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간 외국인의 수급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가, 그리고 환율에 그 해당 기업이 어떻게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해외 증시와도 어떻게 연동하는가, 제법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유튜브 닥터K TV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